안녕하세요, 퓨어입니다. 오늘은 스레드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파트 안에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썼는데, 일단 킬파트 스크립트에는 터치드 이벤트를 쓰죠. 터치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 스크립트. 그리고 이벤트와 별개로 맨 밑에는 무한 반복문이 있습니다. 파트 재질을 네온으로 했다가 플라스틱으로 했다가 계속 바꾸게 합니다. 네온 재질은 빛이 나고 플라스틱은 안 그래서 바뀌는 게 확실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지난화에 배운 코루틴이 있어서 코루틴 안에 무한 반복문이 파트 색깔을 무작위로 계속 바꿉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스크립트인데 세 개의 동작을 동시에 할 수 있죠. 밟은 사람 죽이기, 재질 바꾸기, 색깔 바꾸기. 그래서 이거는 스레드가 세 개예요. 사실 또 정확히는 세 개가 아닌데 게임이 실행되고 있을 때를 상상해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게임이 시작하면 스크립트 메인 스레드가 돌아갑니다. 따로 함수나 코루틴에 감싸여있지 않은 부분들, 프린트나 아래쪽 디스트로이, 그리고 재질 바꾸는 방법문까지 전부 메인 스레드에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은 메인 스레드 한 개뿐이에요. 근데 이 스레드에서 이벤트를 커넥트해서 함수와 연결했어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벤트랑은 별개로 메인 스레드 계속 작동해요. 출력창에 아 라고 이때쯤 뜰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 더 내려가 보면은 중간에 코루틴을 하나 실행합니다. 코루틴 쪽 스레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이제 메인 스레드랑 코루틴 스레드랑 동시에 작동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파트 색깔이 계속 바뀌는데, 이제 아래쪽 반복문에 닿아서 파트 색깔 바뀌는 와중에 0.5초마다 재질도 빛나다가 안 그러다가 하는 거. 그런데 이때 누가 파트를 밟으면요, 킬파트 함수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메인이나 코루틴도 계속 작동하는데 킬파트 함수는 그것과 별개로 실행돼서 캐릭터가 죽어요. 이때 잠시 스레드가 3개가 되었다가 캐릭터가 죽고 상황이 끝나면 킬파트 스레드는 끝. 작동하던 스레드 사라지고 다시 2개만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동시에 두 명이 파트를 밟으면 이벤트 특성상 중복해서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킬파트 함수가 두 개 동시에 작동해서 잠시 동안 스레드 4개 작동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메인 하나, 이벤트 두 개, 코루틴 한 개까지 4개요. 그래서 스레드는 한 번에 실행되는 코드 흐름 단위라고 생각하세요. 스레드가 4개면 단위도 4개, 한 번에 실행되는 코드 흐름도 4개. 그래서 웨이트 같은 함수는 실은 스크립트를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를 기다리게 한다고 해야 맞고요. 에러가 났을 때도 스크립트가 멈추잖아요. 사실은 그거 스레드만 멈추는 거라서, 예를 들어 메인 부분에서 에러가 나도 베이스 플레이트 쪽에서 에러 났다고 치면 여기 청록색 화살표 하나만 멈추는 거지 코루틴이나 이벤트 쪽은 계속 작동합니다. 반대로 코루틴에서 에러 나도 메인은 계속 작동하고, 또 이벤트 쪽에서 에러가 나도 이 초록색 화살표 하나만 멈추는 거지 메인이나 코루틴 부분은 계속 작동합니다. 근데 또 이벤트는 화살표 여러 개 나오기도 하잖아요. 두 번 밟으면 두 개 나오고. 그래서 한 화살표에서 에러가 났어도 다른 쪽 화살표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이벤트라는 점만 똑같지 그냥 별개의 스레드니까. 아무튼 대강 스레드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전문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레드가 뭔지 대충이라도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스레드 얘는 끝나고 얘네 둘은 안 끝나는 이유는요, 그냥 얘네 둘은 반복문 썼고 얘는 반복문 안 썼어.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얘네 둘도 끝날 수 있어요, 반복문 안 쓰는. 그 정도. 그래서 스크립트의 메인 스레드와 별개로 다른 스레드를 만들어주는 게 코루틴인데, 코루틴과 똑같은 용도인 스폰 함수가 있습니다. 코루틴 알면 스폰은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쓴 스크립트에는 나타날 수도 있으니 스폰에 관해서도 다루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한 반복문 써서 파트의 색깔을 계속 바꿔주는 함수예요.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 호출한 함수가 끝날 때까지 스레드 전체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함수 밑에 프린트 아 라고 써도 함수의 무한 반복문 때문에 영원히 멈추질 않으니까 함수 다음 줄로 나아가지 못해서 아가 출력이 안 돼요. 그런데 스폰을 쓰고 여기 안에다가 함수를 넣으면 파트 색깔 바뀌는 것과 별개로 아래 프린트 아가 작동합니다. 그냥 쓰고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뜨죠. 출력창에 파트 색깔은 바뀌고, 근데 스폰 쓰고 실행하면 색깔을 바뀌는 건 물론 아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폰에 넣은 함수는 별개의 스레드로 작동하고 메인 스레드는 함수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하는 거죠. 오늘날 스폰 함수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쓰이는 경우는 저렇게 무한 반복문 쓰고 싶은데 스크립트 맨 아래에다가 쓰기 귀찮거나 무한 반복문이 여러 개라서 한 번에 못 쓰는 경우, 코루틴 쓰기 귀찮은 경우 등이겠네요. 스폰 안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루틴보다 성능이 구려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호출된 함수가 실행되기까지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맨드 바에 스폰 프린트 이렇게 적으면요 바로 없애고, 이렇게 출력되는데 숫자가 두 개 출력돼요. 하나는 함수
연수 실행되기까지 걸린 시간 0.038초 정도 늦게 작동했네요. 두 번째 숫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켜져 있는 시간 469초 정도 내가 계속 켜놓고 있었네요. 이게 실제 게임에서는 서버가 얼마나 오래 켜져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038초 호출 딜레이가 있어서 안 쓴다는 점, 그리고 제가 계속 함수 괄호 없이 썼죠. 프린트나 리트 컬러나 괄호 이렇게 바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 여기서 받은 다음에 프린트 A라고 쓰면은 실행하면은 이렇게 A가 출력이 되는 모습인 줄 알았죠. 보면은 A 출력된 후에 R가 출력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푼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프린트가 먼저 작동하고 호출된 함수는 나중에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스푼 함수에 매개 변수 써서 쓰고 싶으시다 하면은 별개의 함수를 하나 더 생성해, 이름 없는 함수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출력해보면은 R랑 A랑 둘 다 출력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스폰 이렇게 스폰을 배웠습니다.